책이 막 너덜너덜해졌네. 112쪽입니다. 자, 그래, 지난 시간에 설명하다가 끊긴 부분이 있었는데요. 비교의 종류를 얘기하다가. 그래서 원급 비교는 뭐뭐만큼 뭐뭐하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아, 화면 안 떴나요? 아, 예, 잠시만요. 예, 원급 비교는 뭐뭐만큼 뭐뭐하다. July is as hot as August. 그래서 7월은 만큼이나 덥다. 8월만큼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난 비교급 비교는 뭐뭐보다 더 라는 뜻이었어. 뭐뭐보다 더 뜨거운, 뭐 더 차가운. 그래서 Australia is larger. 호주가 더 크다 than England. 영국보다 뭐뭐보다 더 라는 표현 비교급인데, 근데 원급과 비교급의 공통점은 둘을 비교할 때 쓰는 거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최상급이 그 점에서 다릅니다. 최상급은 셋 이상 사이를 비교할 때 뭐뭐들 중에서 가장 어떤 뜻이 가장 뭐뭐한 이란 뜻이기 때문에 가장 어떠어떠한 이고요. 형태는 자, 최상급은 보통 EST를 붙이거나 아니면 most beautiful 이런 식으로 씁니다.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또는 뭐 hottest 가장 뜨거운 이런 식으로 EST가 묻거나 HOTTEST입니다. HOTTE hottest 뭐 biggest BIGGEST EST가 붙어 있으면 최상급이라는 거 또는 most가 붙어 있는 most beautiful 뭐 most famous 이런 식으로도 최상급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좀 이따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그래서 의미로는 가장 어떠어떠한이란 뜻인데요. 최상급은 특징이 뭐를 좋아하냐? 더를 좋아합니다. 최상급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냥 hottest 쓰는 게 아니고 the hottest the most beautiful 그냥 most beautiful이 아니고 the most beautiful 이렇게 더를 좋아합니다. 최상급은 그 다음에 뒤에 붙이는 말 뭐 여기 the hottest 다음에 이런 말을 붙인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in을 붙이거나 of를 붙인다는 얘기인데 in을 붙이는 경우는 어디 어디에서 뭐 예를 들어서 he is the tallest 이런 문장이 있다. he is the tallest 하면 뭐예요? he is the tallest 하면 그가 가장 키가 크다. in my class in my class 우리 반에서. 그래서 in 뒤에는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여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떻다 이럴 때는 in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of를 붙이는 경우에는 뭐 he is the tallest of the three 세 명 중에서 이 뜻입니다. of를 쓰는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 뭐뭐들 중에서 뭐뭐들 중에서 할 때 of 쓰고요. in을 쓰는 경우에는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서 in Korea 한국에서 뭐 그는 한국에서 가장 뭐 가장 키 큰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얘기했대. he is the tallest in Korea. 그래서 in 뒤에 단수명사라고 하고요. in 뒤에 단수명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in Korea 어디에서 가장 어떠어떠하다. of를 썼을 때는 뭐뭐들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 of 뒤에는 복수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문으로 든 건 Christmas is the busiest time.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가 가장 바쁜 시기다. of the year. 1년 중에서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of 뒤에 단수명사 온 거 이상하지 않아? 여기는 이제 of를 썼을 때 원래 뭐뭐 둘 of를 썼을 때 뭐뭐 둘 중에서니까 of 뒤엔 복수명사 써야 된다 했죠. 여기는 생략이 일어났어. 생략 뭐가 생략됐냐 하면 of all times in the year 라는 표현이 생겼던 거예요. 모든 of all the times 이렇게 보시면 모든 때들 중에서 모든 시기 중에서 in the year 1년 중에서 그래서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생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of all times 모든 때 중에서 여기 날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시기 때란 뜻으로 사용된 타임입니다. 시기나 때 가장 바쁜 시기다. Christmas is the busiest time of all times in the year. 1년 중에서 모든 시기 중에서 가장 바쁜 시기다. 그래서 이 원급이 뭐냐
원급은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 그냥 어떤 또는 어찌 라는 뜻에 그대로 쓰였을 때 원급이라 합니다. 근데 비교급은 더 어떤 더 빠른 또는 더 어찌 더 빠르게 그러니까 더 라는 말이 붙었을 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떤 더 어찌 라는 형태가 됐을 때는 비교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은 가장 어떤 가장 어찌 이런 뜻입니다. 가장 어떤 가장 어찌 이런 뜻으로 쓰고 싶은 가장 빠른 가장 빠르게 이런 뜻일 때 최상급이라고 해요. 형태는 자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ER 또는 more beautiful 더 아름다운 그래서 hotter more beautiful busier more famous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ES 최상급은 EST나 most를 붙여서 뭐 biggest hottest 그 다음에 most beautiful most famous most popular 이렇게 쓴다. 자 그래서 먼저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비교급과 최상급의 형태를 갖출 것인가 더 어떤과 가장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단어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가고요. 그래서 기본 규칙이죠. 기본 규칙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교급은 ER을 붙인다 됐습니까? 비교급은 ER을 붙인다. 얘를 이렇게 들어주는 게 좋고요. small이 옆에 있네요. 항상 예문 small 하면 작은이죠. 근데 smaller 이렇게 하면 더 작은 smaller 더 작은 그 다음에 smallest 하면 가장 작은 이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small, smaller, smallest 작은, 더 작은, 가장 작은 기본 규칙은 ER이나 EST를 붙이는 거다. 대부분은 busy, busier, busiest. 자 그 다음에 E로 끝나는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ER이나 EST를 붙여야 되는데 E로 끝나니까 그냥 R만, R이나 ST만 붙이면 되겠죠. 그 예로는 large가 있습니다. large 큰 large 큰 larger 더 큰 largest 가장 큰 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E로 끝나기 때문에 R만 붙이거나 또는 ST만 붙이죠. large, larger, largest 큰, 더 큰, 가장 큰 large, larger, largest. 자,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긴 게 썰렁한 걸 얘기한 건 생긴 게 썰렁한 거. 대표적인 건 big이나 hot 같은 애들 있어요. big, hot 이런 애들. 좀 빠른가요? 그래서 big, hot 같은 애들은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r, est 한대요. 그래서 big, bigger, biggest 뭐 다른 예로는 hot 같은 것도 있죠. hot, t를 한 번 더 쓰고 hotter, hottest big, bigger, biggest hot, hot, hottest. 여기에 설명해서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음 글자 하나, 자음 글자 끝에 끝부분을 얘기하는 이 부분, ig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hot 같은 경우에는 ot 부분 그러니까 모음 글자 하나, 자음 글자 하나 이렇게 된 걸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합니다. 자 모음은 전에 얘기한 적 있죠. 모음, 영어의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를 얘기한다고요. A, E, I, O, U가 모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한 개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개가 있는 거 뭐 이런 건 아니에요. Heavy 이런 경우 아닙니다. E, A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말고 마지막 두 글자가 마지막 글자 앞에 여기에 B는 자음이잖아요. B는 자음이니까 자모자야. 자모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하나를 더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음 플러스 Y 말고 자음 플러스 Y입니다.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바꾸고 ER, EST 한다. 그래서 happy, happier, happiest 행복한, 더 행복한, 가장 행복한 happy, happier, happiest. 그 다음에 이제 뭐 FUL로 끝나거나 OUS로 끝나거나 ING로 끝나거나 뭐 EVE 뭐 ATTRACTIVE 이런 것들 그런 경우에 뭐 그 다음에 또 2음절 단어와 3음절 이상의 단어의 경우라고 이렇게 막 이 규칙이 어때?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고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익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일단 뭐 규칙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나쁠 건 없죠.
오케이. 자,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인데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에서 OUS로 끝나는 경우죠. OUS로 끝나니까 famouser 이렇게 하려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여기다 ER 붙여서 famouser, famousist 이런 건 발음도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발음을 쓰지 않고 여기다 ER 붙이면 famouser 이렇게 될 텐데 안 한단 말이고요. More famous, most famous 더 유명한, 가장 유명한 이런 형태로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인 설명,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형용사 플러스 ly면 무슨 시 되는 거예요? 부사 되는 거죠, 부사.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kindly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kindly. kindly의 뜻은 친절하니 아니고 어찌시니까 어떤 시 뒤에 ly 붙였으니까 어찌시 돼서 친절하게겠죠. 친절하게. 그럼 예를 가지고 더 친절하게, 더 친절하게 말해라 뭐 이런 거 할 때 더 친절하게나 또는 가장 친절하게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more kindly 그 다음에 most kindly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kindly, more kindly, most kindly. 그래서 원급 앞에 more나 most를 붙여서 비교급이나 또는 최상급을 만든다. 그의 예로는 easy의 뜻은 뭐였는데 어떤 쉬운이었는데 어떤 시에다가 ly 붙여서 easily 하면 어찌 쉽게가 되겠죠. 그러면 더 쉽게는 뭐고 더 쉽게 more easily 가장 쉽게 이런 식으로 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빠져있는 규칙을 추가로 설명했으니까 얘까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쭉 얘들의 비교급과 최상급을 쓰라 라는 건데요. heavy의 반대말 찾아보세요. heavy의 뜻이 뭐예요? 무거운 가벼운 이란 뜻의 단어가 뭔지 생각해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dangerous의 반대말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면 dangerous. dangerous 뜻이 뭐예요? 위험한. 그러면 무슨 뜻을 찾아보란 말이야? 안전한을 찾아보란 말이죠. 그 다음에 expensive 무슨 뜻이에요? 비싼. 그러면 반대말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tall의 반대말도 찾아보시고요. 여기 뜻을 모르는 단어는 있나요 혹시? All the safe, heavy, cute, fat, warm, dangerous, sunny, wet, expensive, tall, delicious. 모르는 단어는 없죠? 없습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또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에서는 뭐 쭉 훑어보니까 여기에 러시안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러시안이 몇 가지 뜻이 있는지 최소한 세 가지 뜻을 찾아보시고요. 그 중에서 여기서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러시아는 코리언 같은 거야? 코리아 같은 거야? 코리안. 그러면 얘의 코리아 같은 형태는 뭐예요? 이거죠. 어떻게 읽어요? 러시아죠. 이게 뭐하고 같은 형태다? 코리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이죠. 이름. 고유명사. 러시아, 러시안, 코리아, 코리안. 자,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국가 형용사형이라고 합니다. 국가 형용사형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뜻. 국가 형용사형은 세 가지 뜻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뜻일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English는 Korean 같은 형태고 얘의 Korea 같은 형태는 뭐예요? 뭐예요? England죠. 이게 코리아하고 같은 형태죠. 맞습니까? 그럼 얘의 뜻은 세 가지죠. 그쵸? 그러면 아메리칸이 얘하고 같은 거야? 아메리카가 얘하고 같은 거야? 아메리카가 얘하고 같죠? 그러면 얘의 코리안 같은 형태는 뭐예요? 아메리칸이죠. 잉글리시는 세 가지 뜻이지만 아메리카는 두 가지 뜻밖에 없죠. 왜 그런지 그 얘기 그 이유도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 건데요. 얘 뜻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얘의 반대말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50이 똑같은 거 배우는 거예요. 50이나 50이나 똑같은 거 형태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51에서는 규칙적으로 ER이나 EST를 붙이는 건 공통적으로 약간씩 뭐 Y를 I로 고친다든가 뭐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쓴다거나 이런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얘들은 전부 다 규칙 변화예요. 근데 똑같은 걸 배우는데 얘들은 불규칙 변화하는 애들입니다. 불규칙 변화한다는 얘기는 이런 것도 안 붙이고 이런 것도 안 붙이는 애들에 대한 얘기야. 또 어떤 것도 안 붙이냐? 뭐를 붙이지도 않고 또는 most를 붙이지도 않는 애들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형태가 많이 달라지는 애들을 모아서 배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good, better, best가 있죠. good, better, best.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good, better, best. 근데 good, better, best일 수도 있고 well, better, best일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he is a good player 했어. 그렇죠? 근데 어떤 여자가 이 사람보다 이 he보다 더 잘해. 그러면 뭐라고 하냐? she is a better. 그렇죠? better player than he 또는 him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굿의 비교급이 훌륭한 잘하는 선수인데 더 잘하는 선수 할 때는 better player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어떤 또 다른 남자 제임스가 있다. 제임스가 가장 잘해. 제임스 is 최상급은 뭐 좋아한다? 더. 제임스 is the best player. 셋 중에서 누구누구 둘 중에서 of the three. of the three 뒤에 생각되면 of the three player. of 뒤에 복수명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good, better, best란 yes. 말이야. good, better, best. 근데 비슷한 표현인데 he plays good이야 well이야? well이야 말이죠. he plays well. 그래서 얘는 어떤 한다야? 어찌한다야? 어찌한다? 잘한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바뀌느냐? she가 뭐한다? she가 plays. plays 한다. better. 어찌? 그렇죠. better than hi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로 바뀌면 제임스 plays 최상급은 뭐 좋아한다? the best. the best of the three players. 이렇게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뭐 better best? well, better, best고요. 지금은 잘, 더 잘, 가장 잘. 됐습니까? 아까는 뭐였냐? 뭐였냐? 아까는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이었어. 그래서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같은 걸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bad가 있어. bad. bad 하면 나쁜이에요. bad. bad guy 하면 나쁜 놈이죠. 그러면 worse의 뜻이 뭐일 수도 있고 더 나쁜이란 뜻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worst의 뜻은 최악의 라는 뜻이란 말이죠. 최악의 가장 나쁜 최악의가 가장 나쁜이죠. 근데 이 녀석이 bad만 아니 뭐야 bad만 bad worst worst 하는 게 아니고 badly도 badly worst worst 한단 말입니다. badly worst worst. 자 bad가 어떤 시였죠? 어떤 나쁜. 그럼 어떤 시에 badly 같은 경우 어떤 시인 bad에다가 ly 붙였으니까 무슨 시 됐어요?
어찌 나쁘게. 자, 배들리는 나쁘게도 되고요. 심하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하게, 나쁘게, 심하게. 나쁘게 하고 심하게는 사실 다른 뜻이야. 하지만 같은 단어가 두 뜻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나쁘게 아파, 심하게 아파. 심하게. 됐습니까? 나쁘게 때, 나쁘게 말해, 심하게 말해. 심하게. 나쁘게 말하죠. 아.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ll이란 단어도 똑같은 저 worse, worse를 씁니다. ill의 뜻은 병이든 뭐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sick하고 비슷한 뜻이죠. 뜻은. 그래서 bad, worse, worst일 수도 있고 badly, worse, worst일 수도 있고 ill, worse, worst도 있어. 그럼 worse의 또 다른 뜻은 더 나쁘게도 된단 말이야. 더 나쁘게. badly의 비교급으로 만약에 문장 속에 왔다면 더 나쁘게. 그러면 worst의 뜻은 가장 나쁘게가 된단 말이죠. 가장 나쁘게. 그 다음에 ill이 아픈이었으니까 worse는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다? 더 아픈이란 뜻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worst가 1의 최상급으로 왔다면 가장 아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bad, worst, worst, badly, worst, worst, ill, worst, worst. 그 다음에 이제 many, many more, most일 수도 있고 much more, most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any, 만약에 more가 many의 비교급으로 왔다면 더 양이 많으냐, 더 개수가 많으냐. many, more, most, 그렇죠. 더 개수가 많은이란 뜻이겠죠. 하지만 much의 비교급으로 왔다면 더 양이 많은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셋이서 얘기한다 치자. 그러면 뭐 A가 I have many book이야, many books야. I have many book이야, many books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many 뒤에는 셋이 있어야 되고 복수니까. 근데 옆에서 듣고 있던 B가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랬어? 내가 책이 더 많으면 I have more books than you 이러겠죠. 그럼 옆에서 듣고 있던 C가 지가 책이 제일 많으면 I have more, I the most. 그렇지, 눈치셨네. The most books than을 못 쓰겠죠. 아. 가장 많은, 너보다 가장 많은 일입니까? of them. 너희들 중에서, 아, of us겠네. 대화에 얘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갖고 있다. I have the most books of us. 우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때 more는 many의 비교급이니까 여기에 무슨 명사 똑같이 온다? 복수명사. 여기 똑같이 복수명사 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내가 돈 많다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I have much money 이러겠죠. 그럼 난 너보다 돈이 더 많아 할 때는 I have more, 그렇죠, more money than you. 그럼 내가 돈이 제일 많으면 I have the most money of us 이러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왜 단수명사가 왔냐? 머치의 비교급과 최상급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many more, most일 수도 있고 much more, most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설명하는 little은 뭐 할 때 little이 아니라는 얘기 또 할 거냐? little boy 할 때 little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에 little은 little money 할 때 little입니다. 여기 보면 양이 적은 이죠. little money. 그럼 셋이 또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그럼 누군가가 A가 얘기합니다. 누가 더 가난한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제일 먼저 뭐냐? I have 내가 얘가 5,000원 갖고 있어. A가 그럼 얘가 I have little money 이랬어. 그러니까 그랬더니 얘가 내가 돈이 더 적으면 뭐라고 한다? I have less money than you. 내가 너보다 돈이 더 적어.
그랬더니 얘는 한 2,000원 갖고 있었나 봐. 얘는 5,000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a little money. 얘가 2,000원 갖고 있는 애가 뭐래? I have less money than you. 됐습니다. 그랬더니 500원 갖고 있는 애가 뭐라고 그랬어? I have the least money of us. 우리들 중에서. 그래서 least의 뜻은 뭐겠다? 최소의. less는 더 적은이겠죠. less는 더 적은이고요. least는 최소의. 됐습니까? 그래서 least 적은, less 더 적은, least 최소의. 자, 근데 이거 혹시 다른 거 다 지우고 옛날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건 배운 기억나지 않나 모르겠네. I have a little money, I have a little money.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혹시? 배웠죠? 그쵸? 그럼 위에는 어떤 표정을 그리죠?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얘는? 안 좋은 표정. 그렇죠. 이런 거겠죠. 얘는 좋은 표정.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라 그랬어. 그래서 I have little money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나는 돈 조금이 돈이 조금씩이나 조금 있다. 왜 난 돈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표정 짓겠죠, 그쵸? 아. 자, 이거 할 때 있다. 어? 꽤 있다. 아, 꽤 있다 이렇게 얘기해. 난 돈 꽤 있어 이러면서 이런 표정 짓겠죠, 그쵸? 난 꽤 돈 꽤 있어. 난 돈 꽤 있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좋아. 어? 말했고 I have a little money. 난 돈 좀 있다. I have a little money. 이거 보고 뭐라 그랬냐? 얘는 어가 없는 대신에 이 안에 뭐 있다 그랬어요.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나는 돈이 거의 없다. 어? 규진이 주머니에 10,000원 있으면 I have little I have a little money 이랬겠죠. 아, 난 돈 좀 있어. 그쵸? 근데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기로 했는데 10,000원 있어. 난 뭐라 그랬어?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도 배웠어요? 이거랑 같이 배운 거 있는데. Fuck. 응? I have a few. 뭐 할까? 아무거나 팔아 해봐. 아하. 그 다음 밑에 뭐 할까? I have a few friends. 그래서 I have a few. few든 a few든 공통. little과 a little의 공통점은 얘들이 many 같다는 점이야? much 같다는 점이야? much. 반면에 few나 a little의 공통점은 얘들이 뭐 같다? 매니 같다. 그리고 I have a few friends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난 친구가 거의 없다. 그렇습니까? I have a few friends는 난 친구 몇 명이 있다. 거기서 배웠죠. 그렇습니까? 그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Little boy 할 때 little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I have little money. 그랬더니 I have less money. 그렇습니까? I made a little mistake. So I have a little 뭐 fault. I made a little fault. 난 실수를 좀 거의 안 했어. 했더니 내가 더 적게 했거든. I made a less faul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자, late은 네가 지금 일단 알고 있는 뜻으로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제일 먼저 배웠어? 이 뜻으로 배웠죠. I am late for school 할 때 내가 늦었다. 근데 얘가 더 늦은 이란 뜻이 되고 싶으면 그때는 요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later 뭐 나중에 라는 뜻도 있죠. 나중에 보자, see you later 할 때 이 단어죠. 나중에 보자, 나중에, 더 늦은 또는 나중에. 그 다음에 latest의 뜻은 그럼 뭐겠어요? 최상급이니까 가장 늦은. 뭐 물론 어 그래, 그 얘기 잘했어. late는 늦은도 되지만 뭐도 된다고 배웠어? 늦게. 늦게도 된다. 어떤 어찌 다 한다 했죠. 그리고 lately라는 단어가 있다 했더라 없다 그랬더라? 있어요.
그리고 무슨 뜻이었더라? 네, 오, 복습장.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late하고 lately는 이번 추석에 안 만난다 했어. kind하고 kindly는 모여서 맛있게 송편을 먹겠지만 추석이니까 송편 먹겠죠. 됐습니까? 아무 관계없는 단어다 했고요. 자, 근데 late가 늦은 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사전을 찾아보면 나중에, 그러니까 순서상 뭔가가 1등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얘가 들어오겠지?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late란 말이야. 다음이란 말이야. 다음. 그러니까 지금 뭐야? next의 뜻입니다. 지금 next의 뜻일 때야. next. 아. late가 next의 뜻으로 쓰일 때는, 그러면 여기에 second 다음은 뭐가 오겠어? third가 오겠지. 그쵸? 그러면 third가 바로 뭐다? 얘가 late였으면 first랑 비교했을 때 first 다음에 second는 late인데, 그러면 third는 뭐가 된다? later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인, 더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스럽게 하면 좀 어색한데 더 그 다음인 이란 뜻이야. 우리말 영어스럽게 하면 더 그 다음인, later. 그러면 last의 뜻은 뭐야? last는 최후의 이란 뜻이죠. 최후의 만찬할 때 last supper죠. 다빈치가 그린 영어 제목 그린 그림에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 있죠. 12명의 제자와 식사하는 거. 그게 last supper죠. 최후의 만찬, 가장 마지막의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T를 한 번 더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단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쭉 나와 있고요. 너무 뻔하죠? 자, 시간이 늦은이란 late의 반대말은 뭐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시간이 늦은이란 뜻일 때 late의 반대말. 뭐 E로 시작한 거 뭐 배웠죠? 조용히 하시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다 듣고 뺏기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에는 뭐 꿀이 설탕보다 더 좋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그의 형보다 더 많은 사과를 먹었네요. 그 다음에 Amy는 마크보다 더 늦게 도착했고요. 3번에 이 친구 있죠? B의 3번에 이 친구 어떻게 읽었더라? 참 많이 만나본 것 같은데 arrived. 됐습니까? arrive의 arrived. 과거형이죠. arrive, arrived.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mine이 보이죠? 그쵸? mine을 두 단어로 뽀개면 뭐가 될지. mine. 그 다음에 그녀는 경주에서 가장 늦게 돌아왔다. 여기 경주가 도시 이름 아니야. 달리기 시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녀가 달리기 시합에서 가장 늦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몇 번째로 들어왔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들이 있고요. 됐습니까? 많지 않아서 답이 뻔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냐? 단어 익힘이 한 거예요. 단어 익힘. 됐습니까? 지금까지 문장은 안 했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하는 문장들을 지금부터 익히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는 실질적인 표현들. 자, 그래서 원급 비교라 했는데 원급 비교는 어떤 해석이다? 뭐뭐 만큼 뭐뭐하다 이런 얘기할 때 쓴다 했습니다. 뭐만큼 뭐뭐하다. 너만큼 키가 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태는 as 원급 as입니다. 됐습니까? 뭐뭐만큼 뜨거운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as, hot as. 여기다가 비교급이나 최상급 넣으면 안 돼요. 분명히 뭐 넣으라고 돼 있어. Okay. As hotter as 이런 거 틀렸어. As bigger as 안 돼. As big as large as small as cold as
그리고 뭐만큼 차가우니 뭐라고 뭐만큼 차가운 as cold as 얼음만큼 차가운 해볼까? 얼음만큼 차가운 as cold as ice 얼음만큼 차가운 as cold as ice 태양만큼 뜨거운 as hot as sun 헤이 hey, sun을 그냥 쓰냐 너는? Sun. 더 sun이지 아, 더 sun 어디서 그런 거 배우지 않았냐? as hot as the sun 됐습니까? 요런 식으로 쓴다 그러니까 as 뒤에 뭘 갖다 붙인다? 비교 대상을 여기다 갖다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예문을 익혀보는 게 좋죠 오케이. 그래서 케이트의 친절한 정도와 케이트의 여자형대의 친절한 정도가 누군가가 더 친절하거나 덜 친절하지 않고 비슷하게 친절하다는 얘기니까 요까지 뜻이 뭐겠어? 케이트는 만큼이나 친절하다 누구만큼? 그녀의 시스터만큼 그니까 그 다음에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for your health swimming is as good as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swimming is as good 네, 수영은 만큼. 만큼이나 좋다 as running 뭐만큼? 달리기 달리기만큼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for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수영은 달리기만큼 너의 건강을 위해서 좋아 수영장 가고 싶다 예? 수영장 가고 싶다 그쵸 수영장 방수 마스크 쓰고 가면 됩니다 하나에 한 4천원 5천원 정도 방수 마스크가 지금 있어요? 예 있어요 몰랐습니까? 예,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수영하는 거 좋아해요? Do you like swimming? Okay 요즘부터 수영장 가기도 좀 그렇죠 오늘 14명이던데 어제 10명이고 오케이 그래서 수영은 자 그래서 가겠습니다 케이트는 그녀의 시스터만큼 친절하다 Kate is as kind as her sister 오케이 수영은 너의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만큼 좋다 Swim is as good as running for you health 그러니까 health죠 health 클럽 알죠? 그 health야 건강 클럽 health는 건강 자 근데 not as good as not as good as 하면 뭐만큼 좋지 않은 이란 뜻이란 말이야 not as good as 그러니까 running is not as good as swimming 하면 달리기는 수영만큼 좋지가 않아 이 뜻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하나 보이는 게 not이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 as 아까는 as 원급 as 였죠 근데 not이 들어왔을 때는 not as good as 해도 되지만 뭐 해도 된다? not so good as 해도 된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아. 만큼 좋지 않은 몇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 뭐만큼 좋지 않은 두 가지 뭐하고 뭐? not as good as not as good as 뭐만큼 좋지 않은? not as good as 또 되고 뭐도 된다? not so good as 그니까 그럼 얼음만큼 차갑지 않은 해볼까? 얼음만큼 차갑지 않은 해 두 가지 버전은 not as cold, cold as, as ice. Not as cold as ice. Not as cold as ice. 또 되고 not so cold as ice. 뭐가 좀 더 입에 잘 붙어? 나는 so가 더 잘 붙는다. Not so cold as ice. Not as cold as 보다 not so cold as ice가 좀 더 입에 잘 붙네요. not 있을 때는 첫 번째 as 대신에 so가 되는데 여기에 not이 없는데 so가 있으면 그건 틀려 됐습니까? 그래서 예문이 뭐인데요 India is not so big as China가 뭐 뜻이겠어? 인도는 중국만큼 크지 않다 그렇죠 인도는 중국만큼 크진 않다 됐습니까? 다음에 Ben doesn't swim as well as his brother. Ben doesn't swim as well as his brother의 뜻은 Ben은 만큼 수영을 잘하지는 못한다. 누구만큼? 그의 brother만큼. 형이 수영을.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자 여기 문장 있죠. India is not so big as China. 문장 있다. 이 문장의 해석은 인도는
중국만큼 크지 않다. 이 뜻이죠. 그러면 얘를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 방법으로 해볼까? 인도가 중국만큼 크지 않다. 중국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크다. 뭐보다? 인도만큼. 인도만큼이라고 그럴까? 자,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냐? 지금 형태는 무슨 급 비교야? 원급 비교지. 근데 원급 비교인데 내용이 비교급 비교해도 똑같은 뜻이 된단 말입니다. 인도는 중국만큼 크지 않아? 중국이 더 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India is not so big as China, India is not as big as China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China is bigger than India 하고 똑같은 뜻이다. 이게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 좀 어렵기 때문에. India is not as big as China. 인도는 중국만큼 크지 않아? 중국이 더 커. 그러니까 지금 인도는 중국만큼 크지 않다라는 말 속에는 중국이 더 크다라는 똑같은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India is not so big as China는 China is bigger than India 하고 똑같은 말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해봐야지, 그치? And doesn't swim so, 또는 as well as his brother. 뜻을 쓰면 배는 만큼 수영하진 못한다. 이 뜻이죠. 벤은 그의 남자 형제만큼 수영하지 못한다 이 뜻인데, 그러면 여기 똑같은 말을 그의 남자 형제로 시작하면 벤보다 수영을 잘한다 더 란 말로 해서 더 수영을 잘한다. 그 다음에 뭐 붙일래? 벤만큼이야? 벤보다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벤이 수영을 아 그의 남자 형제가 수영 잘해요. His brother 한번 길어봤자 he니까 he is 누가다. 그의 남자가 더 수영을 잘한다. 수영한다. His brother가 뭐한다? His brother swims better. 그렇지. Better than, than. 하고 똑같은 뜻이다. 벤은 형만큼 수영 잘하진 못해. 형이 더 잘해. His brother swims better than Ben 하고 똑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급 비교를 가지고 비교급 비교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의 남자 형제가란 말로 시작 안 하고 싶어. 여기다 벤이라는 말을 넣고 싶어. 벤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벤이라는 말을 넣고 여기다는 누구보다 아 더 못한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더 잘한다가 아니고 더 나쁜 더 못한다 하면 되겠죠. 아하.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여기 이제 얘가 뭐로 바뀌고 벤으로 바뀔 거고. 그다음에 벤 스윔스. 스윔스는 어떻게 고쳐줄까? 그대로 놔둬야죠.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원형은 이거죠. 그쵸? 그럼 얘 지금 비교해야 되니까 worse. Ben swims worse than Ben 도 똑같은 뜻이다. 벤이 수영 더 못해요. Ben swims worse. Ben 수영 더 못해요. Ben swims worse. 자, 그래서 이 비교 표현이라는 문법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 그리고 해석 능력이 중요해.
비교 파트. 알겠습니까? 해석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법적 파트가 비교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똑같, 그러니까 이 비교 파트에서는 어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다음 다섯 개의 문장 중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Okay. India is not so big as China. China is bigger than India. Ben doesn't swim so well as his brother. His brother swims better than Ben. 됐습니까? 그래서 팸이 제시카만큼 말랐다. 샘이 반만큼 조용하게 말했다. 그리고 베토벤은 모차르트만큼 유명하니. 자전거는 자동차만큼 빠르지 않다. 과일은 초콜릿만큼 달지 않다. 그래서 추가 숙제 못 낼 것 같아. 다른 거 1, 2, 3, 4, 5 중에서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한 거 뭐냐?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서 as 대신에 so를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와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할까? 이거 좀 추가적인. 자, 이거 한번 읽어봐, 참. 15 centimeters. 됐습니까? 15는 15이죠. 뭐라고 읽는다고? 15 centimeters. 됐습니까? 센티미터 하면 안 돼. 앞에 2 이상의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복수요. centimeters 해야 돼. 15 centimeters. 여기서는 뭐 할까? 좀 어려운 거 할까? 쉬운 거 할까? 됐다. 얘는 그냥 풀어봐라.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가 보이고 에밀리는 N만큼 부지런하다 있고요. Diligent란 단어가 보이는데요. Diligent 뭐라고요? Diligent 뜻이 뭐겠어요? 부지런하다. 아, 부지런하다. 부지런한.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Diligently가 뭔지 그 다음에 Diligent의 반대말도 궁금해. Diligent 뜻이 뭐니까? 부지런한. 그러니까 우리말 반대말은 뭐야? 한가 아니지. 부지런한 거에 반대말이 한가한 겁니까? 게으른? 게으른이겠죠. 게으른을 찾아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걔는 사자만큼 빠르지 않다인데요. 여기서는 두 번째는 걔는 사자만큼 빠르지 않다 뒤에 숨어 있는 말이 뭔지 궁금해요. 걔는 아. 사자만큼 빠르지 않다. 블라블라블라. 그렇죠. 인도는 중국만큼 크지 않다. 블라블라블라. 걔는 사자만큼 빠르지 않다. 블라블라블라. 그 말이 숨어 있죠, 이 속에. 그렇죠. 그 말이 숨어 있잖아. 얘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두 문장을 써오란 말이죠, 답을. 걔는 사람만큼 빠르지 않다. 블라블라블라블라를 영어로도 써보면 되겠죠. 걔가 사람만큼 빠르지 않단 말은 결국 뭐 둘이 빠르기가 비슷하단 말이야. 어떤 한 녀석이 더 빠르단 말이야. 한 녀석이 더 빠르.
빠르다. 그게 누군데? 사자. 사자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이거 나중에 장문할 때 뭐 dog, lion 이따구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응? dog, lion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셀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돌 깨지는 소리 들리네요. 어, 앞에도 그랬는 맨날 그래갖고 고쳐놓고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원급 비교였습니다. 뭐뭐만큼 두 가지 배웠습니다. 뭐뭐만큼 뭐뭐하다. 근데 거기서 응용된 게 뭐뭐만큼 뭐뭐하진 않다. 인도는 중국만큼 크진 않다. 중국이 더 크다. 그래서 생긴 건 원급인데 어 이게 비교급 표현하고 똑같네를 배웠어. 그리고 not이 들어갔을 때는 뭔가가 다르죠. not이 안 들어갔을 때는 as hot as the sun 밖에 안 됐어. 그쵸? 태양만큼 뜨거운 이란 표현이 뭐라고? 결국 영어는 입이 하는 거죠. 태양만큼 뜨거우니 뭐라고요? As hot as sun, I the sun. As hot as the sun. 근데 태양만큼 뜨겁지 않은? Not so hot as. 되고 not as hot as the sun 되고 not so hot as the sun, not as hot as the sun. 두 가지가 not이 들어갔을 땐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는 얘기 있어요. 됐습니까? 그것은 태양만큼 뜨겁지 않다는 얘기는 그것하고 태양 둘 중에 어느 게 더 뜨겁단 얘기야. 그것은 태양이 더 뜨겁단 얘기죠. The sun is hotter than 이런 거겠죠. 같은 표현이. 원급에서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Focus 54 비교급 비교입니다. 비교급 비교는 뭐뭐 보다가 영어로 뭐죠? 뭐 또 see 이래라 또 then이죠, then. 뭐보다 더 어떤. 우리말로 뭐보다 더 어떤 또는 더 어찌. 이런 말 하는 게 비교급 비교입니다. 그 남자보다 더 빠르게 뛰어갔다. 더 어찌 뛰어갔다고? 더 빠르게. 그래서 형태는 비교급 then입니다. 비교급 then. 나오죠. 그래서 비교급 비교는 둘을 원급 비교도 둘을 비교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급 비교는 A하고 B가 A는 B만큼 뭐뭐하다 이런 얘기고 또는 뭐 A는 B만큼 뭐뭐하지 않던데 어쨌든 둘을 비교해야 돼. 원급 비교도 그 비교급 비교도 뜻이 뭐뭐 A는 B보다 더 어떻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또 비교 대상은 여전히 몇 개다? 둘이다 했습니까? 예, 형태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이 뭐겠소? Hotter than the sun. 얼음보다 더 차가운 colder than ice. Colder than ice. 어, 그땐 왜 더가 없지? 일반 명사잖아. 그니까 태양은 특별하잖아. Colder than ice, hotter than the sun.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급 than 뒤에 비교 대상을 붙이고 제발 이렇게 쓰지 말아라. 됐습니까? 얘는 그때 그러면 그 다음에 라는 뜻이지 뭐뭐 보다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THAN입니다.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쓰시고요. 자, 그래서 읽고 뜻 한번 볼까요? 쪽 읽어보세요. That comes from earlier than Earlier. Earlier. Dad comes home. 이거 따라 읽어보세요. Dad comes home. Dad comes home. Earlier than mom. Earlier than mom. 이 뜻이 뭘까요? 아빠는 엄마보다 일찍 집에 온다.
에이 뭐 하나 더 넣어야지. 아, 더 일찍. 더 일찍. 비교급의 꽃은 더야 더. 더 일찍 집에 오신다. 아빠가 엄마보다 집에 더 일찍 오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그 옆에 문장도 읽어볼까요? Tigers. Tigers are more 단계로우스. 단계로 Dangerous. Dangerous. 아하. Tigers are more dangerous than foxes. Tigers are more dangerous than foxes. 뜻은 호랑이는 여우보다 더 위험하다. 그렇습니까?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CF는 뭐 추가적인 내용이나 비교 설명할 때 쓰는 건데요. 자, 지금 이제 비교급 앞에 뭐라고 써 있어? 한번 읽어봐. 시작. 비교급. 비교 읽어봐. 씨, 우리 뭐 쭉 읽어봐. 비교급 앞에 뭐? Even. Even so. Still. Still fall a lot. 등에 단어를 넣으면 얘들이 무슨 뜻으로 된다? 훨씬. 오케이. 훨씬 뜨거우니야. 훨씬 더 뜨거우니야. 훨씬 더 뜨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훨씬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들이 몇 개가 있는데 다섯 개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얘들 뒤에는 자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much hot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뭐 해야 된다? much hotter 해야 된단 말이야. much hotter 그렇습니까? much hotter 하면 뭔 뜻이다? 훨씬 더 뜨거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much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하나씩 해볼까? 머치가 무슨 뜻도 있지만 much money 양이 많은 이란 뜻도 있지만 thank you very much 많이 많이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훨씬 much more money 한 뭐란 말이야? much more money 훨씬 훨씬 많은 돈 훨씬 더 많은 돈 왜 비교급은 더를 넣으라니까? 훨씬 더 많은 돈 much more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뭐 스틸인가? 뭐 이분인가? 이분은 네가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이분의 뜻은 뭐예요? 이런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났죠 몰랐습니까? 이분의 뜻을 아직 몰랐습니까? 뭐 이렇게 쓸 때겠죠. You even didn't do. You even didn't do your homework. 넌 심지어 숙제도 안 했었잖아. 됐습니까? 그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이분 하라 할 때 이때는 심지어 더 뜨거운이 아니고 무슨 뜻이다? 훨씬 더 뜨거운 이런 뜻이다. 됐습니까? 그럼 이분 다음에 뭐예요? 스틸인가요? 스틸 할게. 자, 스틸의 뜻은 네가 제일 먼저 만난 스틸의 뜻은 훔치다. 아, 훔치다. 아. 옛다 훔치다. 아. I still love you 이렇게 쓰죠. I still love you. 그런데 얘가 still colder 하면 뭔 뜻이야? 아이고 still colder 하면 뭔 뜻이란 말이야? still colder 훨씬 춥다 아 하다시구나 아 또 그거 안 넣는구나 아 차가 더 차가운 훨씬 더 차가운
still colder, still hotter, still more money, 훨씬 더 많은 돈. The name Olag is Olag's name.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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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a lot.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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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a lot.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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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a lot. 많이 고마워. 어찌 고마워? 올라도우는 어떤 많은? 올라스는 어찌 많이? 근데 뭐 할까? 올란 more famous. 한 번 드셔봐요. 올란 more famous. 올란 more famous. 훨씬 더 유명한. A lot more famous. 훨씬 더 유명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far 남았죠? 마지막. far는 만난 적 많은데. 네가 제일 먼저 만난 far의 뜻은? 먼. 반대말은 뭐였어? 반대말은 가까운지 뭐겠어. 그게 뭔데? 이런 것들이죠. near, close. 가까운, near, 먼, far.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my house is far from the school. 우리 집이 어떻대? 멀다. 멀다. 어디에서는? 학교에서. 우리 집 학교에서 멀어. 됐습니까? 규진이 이사하고 멀어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이사가 좋지 않아? 근데 far deeper 한번 드시 한 말이야. far deeper. 아, deeper가 더 깊은 아니야 혹시? 훨씬 훨씬 더 깊은. far deeper, a lot deeper, even deeper, still deeper, a lot deeper. 그래서 얘들 많으니까 외우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익혀야 돼.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much more, even more, still more, a lot more, far more 이런 식으로. 아? much more, still more, even more, a lot more, far more 이런 식으로.